래퍼 쌈디와 유튜버 성명준이 친분을 과시했다가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성명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수컷 모임 남자들끼리 정말 즐거웠던 밤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그는 술은 내 자신이 약해질까봐 절대 마시지 않지만 어제는 정말 좋은 날이기에 형님이 주시는 한 잔 마시고 18번 시린 두는 부르는데 쌈디 형님이 방송국 스타일로 찍어주셨다라고 쌈디와의 친분을 언급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성명준과 쌈디, 로드FC의 황인수가 함께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었죠. 뿐만 아니라 쌈디가 성명준의 등에 업혀있는 모습도 담겼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으며 해당 사진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는데요. 네티즌들은 왜 쌈디가 성명준이란 저런 저급한 친분을 진짜 깬다, 쌈디 정 떨어진다, 사람 가려서 만날 줄 모르냐? 라며 쌈디를 비난하는 이들도 있는 한편 친구도 자유롭게 못 만나냐? 오지랖 심하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의식했는지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편 쌈디와 친분을 자랑한 성명준은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로 교도소에 3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요. 심지어 과거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패싸움 했던 이야기를 하던 중 그때 진짜 얼마나 험하게 싸웠냐면 경찰서를 다 갔다, 한 명은 식물인간이 됐다, 우리가 5명이었다 라고 털어놔 충격을 안기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성명준은 출소 후 노래방, 술집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가 겸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런 인물과 래퍼 쌈디가 어울렸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